안녕하십니까. 전 디오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두한이라고 합니다. 저희 디오션은 글로벌 뮤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. 즉 MNS, 뭐 SNS는 많이 아시겠죠?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 기틀 아래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한 공간 안에서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고 단 버튼 3번 만에 전 세계 80개 국가 약 45개의 서비스에 유통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 더 나아가 아티스트들이 이제 앨범을 발매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? 그래서 기본적인 소셜 기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일본도 진출하게 되었는데요. 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앨범만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상품, 즉 MD라고 하죠. 머천다이징 상품을 팔게 됩니다. 그런 B2C부터 C2C까지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팔 수 있는 전천후 뮤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이 디오션 서비스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요, 글로벌 뮤직 플랫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았고요. 뭐 저도 취미로 뭐 DJ 같은 그런 장비를 좀 다루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,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음악을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찰나에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이제 음악 DJ 관련해서 음악을 막 듣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해외에는 이런 음악을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까지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 이제 열풍을 얻게 됐죠. 한국이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던 그 서방 국가들이 그 하나의 음악이라는 주제를 갖고 K-POP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아 음악이란 장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이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이란 건 로컬에서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서비스였는데요. 저희가 사실은 해외 여러 서비스를 이제 서칭을 하다가 전 세계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고 함께 뭔가 유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서비스가 만들게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칭, 조사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 나라에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.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벌써 디오션이 4개국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한국, 미국, 베트남, 일본에 진출하게 됐고요.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하나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현재는 한 5가지 기능이 엮인 이제 플랫폼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주축으로 대만, 중국까지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그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모든 기능을 다 모아놓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요. 그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. 무엇보다 제가 음악이라는 장르의 사업을 처음 해봤다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음악 하시는 분들, 특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그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진입 장벽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조차도 앨범이나 뭐 음악 자체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냐. 그게 이제 그들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.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 계속 저희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웠던 점은요. 저희 서비스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떤 나라는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나가는 방향을 찾기도 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A라는 나라를 저희 포커싱을 잡았는데 그 나라는 오히려 아직은 시기상조인 서비스라고 받아들여졌고요. 또 저희 서비스가 과연 이 나라에선 통할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에선 또 되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었고요. 그래서 현재는 이제 4개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나라들의 니즈를 빨리 찾아서요. 나라들을 추가해서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가장 힘든 건 이제 자금을 만드는 일입니다. 시작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서 투자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만든 기업이라 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제 뭐 만남도 쉽게 가져주시기는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저희가 처음으로 타겟을 했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한국 시장보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이제 저희 가능성 있는 나라를 빨리빨리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
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투자도 이어 아, 투자 관련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.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타겟에 어떤 골을 갖고 하는 데가 명확치 않다면 투자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. 그런 걸 또 이제 배워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디오천이 추구하는 뭐 짧게는 3년, 길게는 뭐 10년 뒤의 비전을 얘기하자면요. 저희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저희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라는 영역입니다. 이 아티스트는 지금 저희는 음악으로만 시작을 합니다. 네, 비주얼 아티스트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뮤직비디오를 만드시는 분, 영상을 넘어서 또 디자인 아티스트분들도 있고요. 그런 분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악이라는 하나의 주춧돌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 가고 싶고요. 그걸 이제 단계로 표현하자면 3년 안에 저희가 한 20여 개 국가에 서비스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한 5년 안에 3천만 명, 많게는 5천만 명의 유저들이 함께 저희 사이트에서 놀고 음악을 만들고 또 그들의 아티스트와 함께 공유하고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고요. 단기로 보시면요. 올해 저희가 지금 4개국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진출한 일본에 저희가 자리를 잡는 것과 동시에 하반기 때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무사히 진출하는 게 단기 목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유니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, 어떻게 보면은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기도 있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또 우리 1조가 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을 처음 만들 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이 회사 사업 기획서를 처음 잡아들었을 때 제 꿈이 유니콘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모든 회사 벽에 유니콘 인형이 붙어 있습니다. 그것처럼 유니콘이 되는 사업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. 그걸 위해서 저희 직원, 저 디오션의 모든 그 4개국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. 파이팅!